네, 안녕하세요, 루브론입니다. 오늘 평범한 전기자전거에 평범한 전기자전거에 열선 달아줄 겁니다. 예, 네,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구성 부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할 거는 뭐 이건 플러스로 추가할 건데 뭐 USB 차저고요. USB 파워 서플라이고, 네, 핸들 그립도 새로 이렇게 프로탄 한 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될 스위치, 네, DC-to-DC 컨버터 필요합니다. 다음, 자, 이런 뭐 미러 마운트라고 있어요. 미러 마운트 어댑터라고 있는데요. 이게 백미러를 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백미러를 달 수 있는 게 보통 열선 그립 스위치들이 이렇게 모터사이클용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선 그립입니다. 열선 그립이 이번에 신형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뭐 수축 튜브 작업까지 필요 없기는 한데요. 보시면 찍찍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수리 교환도 쉽고요. 그리고 뭐 설치 떼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훨씬 좋아요. 네, 오늘의 파츠들 대략 소개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핸들 그립이고요. 일단 뭐 핸들 그립 다 제거를 해야겠죠? 아 맞다, 그 전에 이게 그립 마운트가 사이즈가 될까 모르겠네. 야, 딱 핏이네. 예, 됐습니다. 자, 먼저 핸들 그립부터 제거를 합니다. 기존 핸들 그립은 너무 마모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떼고 꺼주시면 되죠? 이렇게 가볍게 뽑아주시고, 설정을 조이고, 아. 네, 이렇게 예쁘게 마스킹해서 잘 나왔고요. 됐습니다. 빨리 이렇게 왜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을까? 멀쩡. 여기 하나를 이렇게 설치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원래 이대로 쓰라고 나온 건데, 이대로 쓰면은 조금, 그렇죠? 이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수축 튜브를 준비했습니다. 60mm입니다. 60mm고요. 60mm 수축 튜브를 끼워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고급 소재는 이겁니다. 이걸로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라켓 등이라든가 뭐 골프채 그립으로 쓰는 건데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 그립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늘어나진 않아요. 왜 의뢰주가 짠짠이라서 이러면 다이아몬드인데. 저 펑펑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꼬셔서 가는 겁니다. 마치 물건도 하나 남아있었고. 필 받아야지 합니다. 필 안 받으면 안 해요. 괜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구워줍니다. 반대쪽도 구워야 되는데. 네, 성공적으로 그립 설치가 됐습니다. 어우, 따끈하네요, 벌써부터. 우리 다이아몬드님이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금색을 껴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일단 내 맘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검색보다는. 자,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온도 조절기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다 붙일 수도 없고, 이렇게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다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옆에다. 스위치 옆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좀 뭐 그립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역시나, 처음 사용 계획했던 방법대로 합니다. 어이, 봐봐요. 이게 Y자형 케이블도 그렇고, 나는새가 이번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건강에도 좋고. 으쌰. 으이, 더더더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펴줄 겁니다. 힘으로. 으아, 자. 다 찍어줘야지.
지금도 없고 되겠는데? 왕창 펴왔습니다. 네. 볼까? 이 정도 볼트 길이면 적당히 관통도 되고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누른다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너트를 사용해서 박아버립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것을 USB도 설치해줬습니다. 짜잔. 우와. 꽉 차네. 이 브릿지가. 어마어마하다. 예, USB 설치해줬고요. 일단은, 예, 브릿지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이제 이것도 선을 잘 이렇게 이동해주시고. 선들은,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선들은. 자, 일단은 USB부터 연장을 좀 해줘야겠어요. 너무 선이 짧습니다. 됐고요. 수트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끼워놨습니다. 끼워주시고, 예, 됐습니다. 자, 선들이 모여서 이제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자, 배터리 파워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 보이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것을 12V 전원 스위치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죠. 네, 도통 테스트 모드로 주시고. 삐삐 소리 나죠? 자, 삐삐 소리 나는 선이 스위치 선입니다. 빨간색하고 노란색이요. 파란색하고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좀 울리진 않아요. 프락션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요. 자, 12V 인가하고. 자, 이제부터 전원을 연결했고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올라왔고요. 네, 눌렸으면 돼요. 아, 됐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히팅되는 거야. 히팅되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안 쓰는 선 스위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빨간 버튼만 누르는 거는? 예, 그리고 요거는 USB. 열려라. 아, 이게 자, USB입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스위치액은 따로 있어요. C볼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독립적으로 48볼트고 12볼트는 따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아예 빨간색으로 해놔야지. 자, 이게 강, 중, 이게 하. 어, 좋네. 다이아몬드 헤드님의 감동의 쓰나미에 헤엄치고 있습니다. 달아대니까. 달아줄 때 달아야지. 마음 느낄 때로 달아. 아무 때나 달아주는 게 아니야. 네? 집에 갈 때 편해요. 내가 토토시까지 하는데. 잠깐만, 우리 털토시 한 번만 달아보자. 네. 털토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어만 볼게요. 한 대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네. 불공토시. 불공토시.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